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데요. 숙취엔 토마토님께서 와 계십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6만 8천 원의 비중을 5% 갖고 계시는데요. 5만 원 아래에선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종가가 5만 1,100원 기록하면서 2.2% 상승입니다. 저 시장에서 정말 그 못난이 주식들이 요즘 좀 반등을 합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아, 이 종목 시장에서 좀 방어주라고 그때 평가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추세가 정말 너무하죠? 뭐, 지금 제가 언뜻 좀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OTT 산업 이 업황에 대한 저조보다는 좀 기업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뉴스플로우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었어요. 사측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우선 OTT 산업군에 대한 어떤 실적. 원래 이 주식은 우리 시청자님 차트 보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 코스닥 약간 방어주 역할을 좀 해요.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해서 7만 원대 사서 9만 원대 팔아먹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군데 좀 내려왔을 때는 과대 낙폭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금 7만 원 언저리에서 사면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이 7만 원이 깨지고 내려왔단 말이죠.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이 7만 원 깨지고 내려왔을 때 스튜디오 들고 뭐 무슨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실적이 이런 부분 차지하고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종목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죠.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성격이라고 평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올해 결국 이제 실적으로 가이던스를 전망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1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년 동기 181억, 올해 지금 1분기 216억.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단편적으로 2분기, 3분기가 나빠져서 그럴까? 근데 올해 연간 가이드에서는 전년 동기에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OTT 산업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뭐 제작 뭐 등등 여러 TV 채널들이 있을 거고 넷플릭스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선택을 좀 받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부담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과대 낙폭에 따른 개인들 매수세밖에 없어요. 올해 그 유동성 축소 장세 특징. 개인들이 많으면 주가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조금 많이 포진돼 있어서 주가가 갔던 종목 손에 꼽을 정도예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선도 세력들, 외국인들 기관이 와야 되는데 전혀 포진돼 있지가 않다. 지금도 팔고 있어요. 계속. 이번 달에 지금 누적으로 판게 연기금 167억. 외국인 211억을 던졌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개인들은 629억을 담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개인들이 많이 흘러내렸고, 첫 번째 과대 낙폭. 그 다음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겠지. 이런 과대 낙폭에 따른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7만 원 언저리에서 잘 사셨어요. 파동 모양 보고 사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겠죠.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수급과 매기가 개인 투자주들만 있다 보니까 반등이 빠르지 않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손실 안볼수 있습니다. 확신은 가지시고요. 6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일단 6만 8천 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신청이 다시 해서 우리 이토마토 방송국에 선택이 되면 또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반등 목표가 6만 5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나 봐요. 좀 해소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떨어지는 쪽이면 분명히 그 PR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주당 EPS는 떨어졌을 거고. 근데 올해 네. 가이던스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무슨 예, 문제가, 그거 제가 찾았어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내용이 된가요? 이거 횡령.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소속 프로듀서의 횡령과 대표의 맞습니다, 사임 이슈. 맞습니다. 이 건이 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늘그 주식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은 하자 이러는데, 대표이사 어떤 또 사측 직원들의 횡령배임, 이거 뒤에서 날라온 돌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가 좀 시장에 사그라들 때까지 결국은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하반기 특성이 이제 슬슬 확보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정말 속을 많이 썩이고 있는 주식이 됐습니다.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또 돌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소속 프로듀서의 횡령과 대표의 사임 이슈가 나왔는데요. 수급 역시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